부산지법 형사 1부는 마약을 몸에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여성은 지난 3월 수고비를 주겠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태국에서 필로폰 75g을 몸속에 넣은 채 비행기에 탑승해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상당하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